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홍진우입니다. 요즘 제가 새로 올리고 있는 이 짧고 굵은 팁잘 보고 계시나요? 역시 짧고 굵은 게 좋죠. 근데 짧고 굵고 요약됐다는 소리란 항상 이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자신이 나중에 깨달아봐야 알아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동작을 따라 하다가 그게 안 좋은 습관이 바뀌었을 들어가지고 뭔가 더 스윙이 안 좋아졌을 때, 몸의 움직임이 더안 좋아졌을 때, 그걸 고치는 거는 진짜 새로 만드는 건 10배, 100배 이상, 아니면 평생을 못 고칠 정도로, 잘못된 습관이 든다는 건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짧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조금 뭔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시리즈를 계속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짧고 굵게든, 뭐, 기초 시리즈든, 전부 다 제가 하는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짧고 굵은 버전을 이렇게 보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올리는 기초 시리즈, 아니면 뭐, 유리밴드, 이렇게, 뭐, 조금 길지만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있는 그런 영상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짧고 굵게는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긴 제 카페입니다.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 스윙 클리닉. 뭐, 카페에,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 뭐, 이렇게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올려놨냐면, 짧고 굵은 팁 8탄에 제가, 존남 스윙의 비밀, 굉장히 백스윙이 작고, 보호를 하고, 근데, 저렇게 짧은 스윙으로 어떻게 저렇게 길게 치냐, 그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거기에 좀 치중을 하고 있죠. 왜냐면, 그런 스윙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전통 스윙처럼 백스윙하고 팔꿈치를 집어넣으면서 힙턴을 돌리면서 충분히 잘칠수 있고, 뭐, 거리도 어느 정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뭐, 점수를 잘 내서, 뭐, 싱글뿐만 아니, 이번 언더까지 쳐가지고, 뭐, 대회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윙이기 때문에 나는 편한 게, 쉬운 게, 전통적인 게 좋다. 그러면, 요렇게 몸만 돌리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 이제, 레슨을 보면은, 전통적인 레슨이랑 요즘 세대에 요즘의 거리를 내는 레슨들이 혼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따라 할 때, 정말 안 좋은 동작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에 그 레슨의 흐름이나 레슨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짧고 굵게 시리즈는 요즘의 기술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뭘 올려놨냐면 존남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이 연습이 연습도구 10개만 딱 만듭니다 해서 올려놨어요. 공구. 뭐, 여기 8탄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따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연습도구가 있는데, 뭐몇개한 4개, 4개인가 5개인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요걸로 이제 2개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번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빼는 방법 아니면은 뭔가 임팩을 느끼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이제 저는 이런 연습 도구나 골프채도 그냥 공부하고 그냥 끝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팔았으니 끝입니다가 아니고 제가 연습 도구라든지 골프채라든지 뭐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그걸 잘 사용해야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 연습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습 도구 공부 참여하셔가지고 받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연습도가 꼭 없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짧고 굵은 팁 8탄에 제가 뭘 올려드렸냐면 요즘의 스윙은 절대 다운 스윙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뭔가 임팩이 나는 이런 느낌이 아닌 오히려 반대쪽, 이쪽으로 이렇게 임팩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올리면 여기서 빡!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즘의 스윙이란 소리는 결국에는 예전 전통의 스윙을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예전의 전통 스윙에 없던 그런 비거리를 내는 방법이 흡수가 돼서, 아, 흡수라는, 흡수가 아닌 그냥 더 개발이 돼서 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전 스윙은 그냥 거리가 안 나는 정확성 스윙, 요즘에는 거리가 나는 스윙, 이게 아니고 예전에 스윙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살을 입혀서 요즘의 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받으신 분들이, 물론 그냥 공을 어느 정도 깊게 툭툭 이렇게 치는 사람은 바로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스윙을 하면 되는데, 일단 골프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내가 공을
듣게 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 밴드를 하면 유료 밴드가 3개 있어요. 거기 3개가 뭐냐면 처음에 인아웃 밴드, 인아웃 캐스팅. 그냥 캐스팅을 툭 해서 편하게 툭 이렇게 풀어서 맞춰라. 왜냐면 일단 공을 쉽게 맞춰야 거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아웃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힘 빼고 멀리 보내기, 그 다음에 하체를 특화시킨 그런 밴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료 밴드를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인아웃 밴드가 기초니까 인아웃 밴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면서 나머지 기초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힘 빼고 멀리 보내기라든지 그 내용을 하셔야 제대로 될 거라면서 인아웃 밴드 요 캐스팅을 풀어서 맞추는 걸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연습도구를 받으시는 분들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가지고 공을 맞추는 건 쉬운 사람들은 바로 이쪽으로 가면 되고, 근데 골프가 어렵다, 스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 있는 야구공이 공 쪽으로 이렇게 풀어서 임팩이 느껴지는 게 이쪽으로 느낌을 받으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거는 여기 앞에다가 제가 여기 약간 넓은 걸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구공이 올라가면서 팍 이렇게 되는 게 충격이 딱 느껴져요. 이게 원래 야구 선수들이 실제로 이렇게 야구공을 달아놓고 미국의 야구 연습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와셔 같은 걸 달아가지고 거기는 스프링이 안 달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치면은 이렇게 야구로 이렇게 빵 치면은 그 충격이 정말 세요. 그래서 몇 번 치면 손목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제가 스프링을 달았거든요. 왜냐면 그 너무 충격이 세니까 손목 나갈 거, 저는 손목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스프링을 달다가 길게도 달아보고 짧게도 달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가지 뭐 저는 연구정신이 심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이번엔 좀 짧은 버전입니다. 왜냐면 긴 버전이면 또 임팩이 느낌이 너무 좀 안 나거든요. 근데 뭔가 원심력 이렇게 긴 버전이 어딨지? 요렇게 스프링이 길면은 이 스프링이 처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원심력을 느끼긴 좋아요. 근데 원심력을 느끼긴 좋지만 이 한 번에 뭔가 올라가서 여기 빡 부딪히는 그런 임팩은 느끼기는 조금 이제 어렵거든요. 웬만큼 힘이 조금 있지 않은 차.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다가 처음부터 세게 빡 올라가면서 여기서 탁 걸리는데 스프링을 달아놓은 게, 스프링을 안 달아오면 미국의 무식한 사람들, 손목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하겠지만 저는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이 약간의 충격이 흡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임팩이 탁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 골프 스윙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상태, 들 때 이 상태 들고 공 쪽으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풀 때도 절대 공 쪽으로 다이렉트로 풀면 안 돼요. 요쪽으로 풀면서 이게 요쪽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착하니까 아 충격이 여기서 느껴지네. 요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쪽으로 던지는데 충격은 여기서 오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요걸 받으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이 꽤 생각보다 좀 강하게 와요. 근데 그 강한 이제 뭐 힘을 빼라든지 던진다, 요게 이제 던지는 것까지, 요게 실제로 야구공이 저쪽으로 던져지잖아요. 요게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또 던지는 느낌을 어떻게 이제 받으려면은 이 오른쪽으로 탁 던졌을 때 여기 끝에 걸려서 나오는 충격을 손목 특히 그립이나 손목으로 이거를 견디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충격이 딱 오는 순간에 그거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정말 그냥 그립을 아예 탁 놓아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립을 안 놓고 힘을 안 빼면 이렇게 손목에 빡 압박이 옵니다. 그럼 손목에 부상도 오고 그 다음에 그게 힘을 빼거나 던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놓으면은 이게 충격이 안 오냐? 아닙니다. 놓아도 어차피 처음에 초기에 만들어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잡든 놓든 이거는 완전히 강하게 빡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딱 갔을 때 느껴지는 충격을 내가 내 손목이 흡수시키는 게 아니고 저쪽 공 쪽으로 놓아준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놓아주죠. 그리고 이런 포즈가 뭐예요? 그 오진동 프로님, 오진동 장타 검색하시면 오진동 프로님이 어떤 프로님 이제 영상이 나와서 나이키 요렇게 나이키 요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신 분이 처음 연습하실 때는 충분히
이렇게 그냥 요렇게 딱 들고 이렇게 가세요. 야구 빠따 들듯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던져서 탁 충격이 느껴지는 순간에 약간 내가 그립을 놓는다. 또 기초 시리즈 보시면 그립 놓는 거 알겠죠? 여기 짧고 굵게 키도 올렸나 요거? 요렇게 새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놓아주면은 그 충격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닌 저쪽으로 던져지는 게 느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임팩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 임팩의 느낌을 저쪽으로 뭐 한시방향이라고 하죠. 한시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게 잘 된다. 이걸 충분히 연습하셔서 일반 헤드로도 내가 던지기는 뭔가 이렇게 풀기는 풀지만 푸는 그게 뭔가 가속이라든지 그런 원심력을 저기 공 쪽에 딱 임팩이 주면서 또 놓아서 저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을 기반으로 툭 풀면서 이렇게 공을 쉽게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제 개인 레슨 할 때도 그랬지만 일단은 낚시도 그냥 일단은 던질 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렇게 그냥 어깨에 들쳐매고 이렇게 던지다가 보면은 잘 던질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내가 더 잘 던지고 싶다 아니면 더 멀리 던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들쳐매고 이렇게 던지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뒤로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던지겠죠. 이게 레깅이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습도구로 충분히 풀어서 임팩을 만들고 그 임팩을 흘려보낼 수가 있으면은 이제 조금 내가 좀 끊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백스윙을 크게 하고 빵 요렇게 했으면 이제 테이크백이라고 하죠. 테이크백이 필요한 이유가 그냥 똑바로 빼고 그 다음에 들고 그냥 빵이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테이크백도 아예 없이 풀스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누는 거예요. 테이크백은 그 풀스윙을 한 번에 땅 터트리는 걸로 좀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이 아닌 저쪽으로 조금 조금씩 보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으로 보내고 조금씩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스프링이 탕탕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아시겠죠? 탕퉁 소리가 들리죠? 지금 보세요. 소리가 들리죠? 어때요? 딱 쭉 하는 느낌이 들죠? 이게 스프링이 있어서 그래요. 스프링이 없으면은 그냥 한번 올라가면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한번 싹 여기서 한번 탁 나누면 이게 스프링이 여기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올라가진 않은 상태예요. 그때 이제 저쪽으로 딱 하면은 이제 마지막 스프링이 있는 부분이 탁 요렇게 걸리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와서 하나 둘 소리 들어보세요. 자 요렇게 그래서 내가 푸는 게 잘 되는 다음에 그거를 조금씩 저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보내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이 스프링이 올라가서 여기를 딱 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게 할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힘을 공 쪽에다 쏟을 수 있으면 요즘에 하는 스윙 존남같이 굉장히 백스윙이 짧은데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식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연습도구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고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쪽으로 휘두르는 것보다 일로 올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연습도구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택배 보내드릴 테니까 연습도구 받으신 분은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먼저 쉬운 스윙 캐스팅 그리고 풀어서 공을
던져서 쉽게 맞추는 스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요즘의 기술 레깅, 샬로우, 수직 낙하 그 다음에 뭐 버티컬 드랍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 또 저는 짧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들고 다닐 수 있죠. 뭐 집에서도 요거는 천장도 안 부딪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도구 필요하신 분은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10개만 딱 만든다는데 몇 개까지 만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0개만 딱 만든다라고 올려놓고 이게 원래는 이제 15만을 공고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만드는데도 제가 야구공을 뚫고 드릴로 뚫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도 긴 거 이거 그라인더로 잘라야 되고 앞에 여기 있는 거 또 구멍이 조금 작아가지고 구멍을 갈아내야 되고 하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좀 노가다를 많이 합니다. 제가 노가다를 원래 싫어하는데 어쨌든 제가 정성스럽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려고 있으니까 여기 연습도구 공구하고 있는 그 원래 공구 가격의 반 정도밖에 안 해요. 지금 제가 그냥 저는 뭐 그냥 돈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10개 정도만 뭐 싸게 만들어서 보내드릴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서 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 연습 도구가 없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어떤 채를 잡더라도 내가 가상의 야구공이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야구공을 저쪽으로 이렇게 푸는 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야구공을 위로 올려서 위로 올리는 연습. 이게 제가 개사기 레슨 시리즈의 제일 처음에 벤호건의 레깅은 절대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위로 올린다. 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호건이 레깅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제 이따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걸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는 두 개로 요렇게도 연습합니다. 그냥 미드나 뭐 영화 같은 걸 틀어놓고 요렇게도 연습 많이 해요. 뒤로 그러면 빡 소리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로 쳐요. 뒤로 일로 칩니다. 일로. 근데 그걸 두 개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샬로우 수직 낙하 뭐 이런 게 다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막 영화 틀어놓고 영화 한번 보면 3시간 막 이런 거 아니면 미드 한번 틀어보면 한 3, 4편 보면 4, 5시간 지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다양한 연습도구로 이제 많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골머리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잔머리를 많이 돌려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연습도구를 좀 합쳐서 하나의 연습도구로 그런 기능을 다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연습도구는 전 세계에서 이 특허내고 싶은데 특허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이제 주문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푸는 걸 연습을 하고 푸는 게 잘 되면 조금씩 위로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